안녕하세요. 세종시 연기군 전동면에 있는 광음산 자비정사 서기를 모입니다. 청주 BBS 불교방송 제374회차 서길봉의 반야의 샘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천수경 124번째 시간인데요. 지난 시간에 상당히 중요한 열의 10대 발언문, 부처님께서 서원을 세워서 깨달음을 이루신, 그리고 모든 불보살들이 서원을 세워서 실천해서 깨달음을 얻어야 된다라고 해서 세운 10가지 발언인데요. 원화 영리 삼학도. 저는 이제 삼학도를 여유롭게 원합니다. 부처님은 우리 중생들에게 고통에서 벗어나는 법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어요. 열의 지견을 보여주기 위해서 오셨다. 부처님께 빌면 뭐가 이루어지고 소원이 성취되고 뭐 땅도 팔리고 집도 팔리고 이러는 게 아니고요. 고통받는 중생들에게 고통을 없애는 방법을 가르쳐 주신 분이어요. 지혜를 깨쳐서. 그래서 우리는 탐내고 성내고 어리석기 때문에 결국은 지옥아귀 축생 삼악도에 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삼악도를 여유롭기 원합니다라고 서원을 세우는 거예요. 삼악도를 여유롭기를 원하는데 그냥 생각만 해서 그게 삼악도에 안 가게 되나요? 삼악도에 갈 만한 원인을 끊어야 돼요. 그럼 뭐 때문에 우리가 삼악도로 가느냐? 탐진치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화 속단 탐진치라. 탐진치를 끊겠다고 서원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원화 속단 탐진치. 저는 이제 탐진치를 어서 끊기를 다짐합니다. 원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뭐 어떤 책에 보면은 뭐 삼악도를 여유롭게 해주세요. 부처님, 탐진치를 어서 끊게 해주세요. 불법성을 항상 듣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설해 놓은 것도 없지는 않아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우리 불교에서는 주체가 누구예요? 자기 자신이잖아요. 자업자득이잖아요. 천상천하 유아 독존이잖아요. 홀로 존귀하잖아요. 부처님 말씀대로 어느 누가 대신해 주는 거 아니잖아요. 내 인생은 나의 것 아니에요? 내가 주인 아니에요? 내가 주인공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누구한테 해달라고 비는 게 아니라 뭐예요? 스스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탐진치를 어서 끊기 원합니다. 그럼 탐진치를 끊으려니까요. 무엇이 탐욕이고 무엇이 성냄이고 무엇이 어리석음인지 알아야 되지 않아요? 그래서 그걸 알려면 뭐예요? 부처님과 진리와 그것을 또 추종하는 샹카, 승가단의 가르침을 배워야지요. 그래서 불법성을 항상 듣기 원합니다. 여러분들 기도하러 다니는 시간 있으면요, 법문하는데 들으러 다니셔야 뭐 지혜 하나라도 배우지요. 그지요? 돌멩이한테 기도하고 뭐 금불한테 한다고 알아듣겠어요? 여러분들 금불은요, 화로를 지나지 못해요. 불을 지나지 못해요. 불을 지나가면 녹지요. 나무 부처도요, 목불도 불을 못 지나가요. 타지요. 진흙으로 만든 불은요, 물을 못 지나가요. 흐트러지지요. 그런데 마음 부처는요, 어디를 가도 다갈 수가 있어요. 그런 마음을 깨쳐야 돼요. 돌 부처, 뭐금 부처, 진흙 부처, 이거 믿을 거 아니에요. 진짜 믿을 건 누구? 마음 부처를 믿으셔야 돼. 그래서 불법성의 가르침을 통해서 바로 뭐예요? 스스로 계율과 선정과 지혜를 닦아야 되지요. 그래서 원화근수 계정이에요. 그래서 바로 탐지치 때문에 이루어지는 지옥은요, 바로 선정으로 해서 없애고, 바로 악유로 되는 탐욕은 바로 뭐예요? 계율을 통해서 없애고, 어리석음은 뭐예요? 지혜를 통해서 깨쳐야 된다는 얘기죠. 원화 항수 제불학이라 저는 이제 모든 불법을 늘 배우기 원합니다. 배워야지요. 배워야지요. 당연히 배워야지요. 그래서 원화 불퇴 보리심. 저는 이제 보리심을 깨닫는 마음을 안여의기 원합니다. 여의지 말아야 돼요. 원화결정 생하냐? 그래야 저는 이제 극락세계에 태어나게 되니까 태어나기를 원합니다. 극락세계라 그래서 여러분들 뭐
따로 있는 줄 알아요. 따로. 서방정토 극락세계 하니까 뭐 서쪽에 따로 있고 그쪽으로 뭐 시방하를 가면은 아미타부처가 있는데 거기에 따로 있는 줄 알아요. 그 아미타부처는요 사람들의 염원 속에서 만들어진 용어고요. 서방정토는요 한낮에 일하던 인도인들이 저녁 때 선선하면 아주 시원하거든요. 밤엔 선선하고 하루 일과를 끝나고 저녁 시간에 낮에는 40도가 넘잖아요. 저녁 일과 시간 되면 한 20도 정도, 18도 정도 되면 시원하잖아요. 하루 일과도 끝났겠다. 서쪽에 황혼이 벌겋게 막 물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야, 저 세계로 끝으로 가면 이렇게 시원하고 좋은 곳이 있겠다 하다 보니까 끝극자 즐거울락자에서 극락이 생긴 거고요. 가보진 않았지만 깨끗한 세계가 있을 거야 하니까 서방정토가 생겼어요. 그럼 그 당시엔 출가해서 다 부처 되는 걸 염원으로 삼았기 때문에 어디든지 다 부처가 있는 걸로 알았단 말이죠. 그러면 거기도 부처가 있을 텐데 아마 무엇이든 다 이루게 해주는 부처가 있을 거야. 무엇이든 다 이루게 해준다는 것이 아미타예요. 그러니까 서방정토 극락세계 아미타불이 그래서 형성된 거예요. 그런데 부처님은 사실 아미타 부처님에 대해서도 미타정토 삼부경에 선해놨지만 내세의 극락가고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내일 극락가는 것보다 지금 이 순간 극락세계의 삶을 살아라는 얘기예요. 지금 이 순간 고통 번뇌가 없어지면 그게 극락이죠. 그거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는 것이 바로 아미타를 뵙는 거라고 표현을 한 거죠. 그래서 원화속견 아미타 원화분신변이죠. 자, 이제 내가 극락 속에 살아요, 행복 속에 살아요. 나만 행복해서 되겠어요? 내 아들도 행복하게 살고 조카도 행복하게 살고 언니 동생도 행복하게 살아야지요. 행복하게 사는 법을 뭐예요? 가르쳐 줘야지요. 돈을 잘 벌면 어떻게 돼요? 나 하는 일이 돈이 잘 벌리니까 너도 이거 해, 너도 이거 해. 그래서 회사 하나 차리면 다 끌어들이지요. 그와 같이 보여. 내가 행복을 터득하니까 어떻게 돼요? 행복의 문 안으로 다 끌어들여야지요. 그래서 원화분신 변진차례예요. 다들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쫓아다니면서 끌어들여서 내가 깨친 것을 전해야 돼요. 그게 바로 낮은 몸을 두루 펴기 원합니다. 원화광도 제중생이라 저는 이제 많은 중생 제도하기 원합니다. 해서 많은 중생을 어떻게 돼?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뭐예요? 제도를 해야 돼요. 제도를. 제도를 한다고 그래가지고 뭐 밥 갖다 주고 뭐 돈 없다고 돈 빌려주고 이게 제도가 아니에요. 어떤 물질적 가치 보이는 형상을 떠나서 마음적으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이치를 터득하면 행복할 수가 있는 거죠. 이게 바로 열 가지의 발언문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회향을 해야지요. 발사홍소. 사홍소원도 발자를 쓴 게 뭐예요? 실천하겠다는 뜻이에요. 말로만 하는 게 아니고 바로 네 가지 큰 서원을 세워서 실천을 한다. 중생무변서원도. 가위 없는 모든 중생 맹세하고 건지겠나이다. 번뇌무진 서원다. 끝이 없는 모든 번뇌 맹세하고 끊겠나이다. 법문무량 서원아 한량 없는 모든 법문 맹세하고 배우겠나이다. 불도무상 서원성 위가 없는 모든 불도 맹세하고 이루겠나이다. 자성중생 서원도 마음속에 있는 모든 중생 맹세하고 건지리겠나이다. 자성번뇌 서원단 마음속에 있는 모든 번뇌 맹세하고 끊으리다. 자성법문 서원학 마음속에 모든 법문 맹세하고 배우리다. 자성불도 서원성 마음속에 모든 불도를 맹세하고 이루리다. 모든 중생 건지고요. 모든 번뇌 끊고요. 모든 법문 배우고요. 모든 불도를 이루어야지요. 중생을 건진다고 해놓고 자기 자신도 감당 못해. 모든 번뇌 끊는다고 하면서 맨날 번뇌를 만들지요. 모든 법문 맹세하고 배운다고 하면서 염불만 하고 다니잖아요. 독종사경만 하고 다니고 법문을 들어야지요. 모든 불도 맹세하고 이루리다. 불도를 이루려면 어떻게 돼요? 부처님이 깨우치신 거 무언가를 알아야지요. 연기의 이치를 알아야지요. 공의 이치를 알아야 돼요.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들 엊그저께 어떤 분이 스님 우리 땅 좀 팔게 기도를 해주세요. 부처님 신께 기도를 해줄까? 땅 신께 기도를 해드릴까?
나한테 와서 부탁하지 말고 그럼 그 땅신한테 찾아가서 촛불 켜고 향 켜고 좀절좀 하고 음식 차려서 좀 해봐. 아니면은 부처님 신한테 음식 차려놓고 절도 좀 하고 해봐. 그럼 팔리게 해주시겠지. 나는 재주가 없어서 못해. 근데 우리 보살님은 보니까 땅을 팔고 싶어도 흐름이라는 게 있어.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는데 겨울에 어떤 사람은 씨를 뿌린단 말이에요. 그럼 씨가 나느냐고. 봄에 뿌려야지. 때라는 게 있는 것이다는 얘기예요. 봄에 씨를 뿌리고 벼가 자라는 걸 보고 빨리 수확하고 싶다고 해가지고 매일같이 가서 벼를 심어놓은 걸 조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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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뽑아놓으면 잘 자라는 것 같이 보이지만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죽는단 말이죠. 모든 것이 때가 있어요. 이유가 있고 방법이 있어요. 땅을 팔고 집을 팔고 문서 이동을 하는 것도 시기가 있어요. 때가 있어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의 이치가 있어서 여러분들 봄에 씨 뿌리고 가을에 수확하듯이 움직여야 할 때가 있고 팔리는 때가 있어요. 그거는 뭐 신이 알려주고 부처님 신이 가르쳐주고 땅 신이 해결해주고 그러는 게 아니라 이치가 있어요, 여러분들. 이치가. 그 이치를 아셔야 돼요. 참고로 말씀드리면요. 꼭 그런 건 아닌데 여러분들 문서 이동은 우리나라 나이 홀수에 많이 있어요. 홀수. 홀수. 그래서 뭐 40대 같으면 41, 43, 47, 49 요때 있어요. 근데 45은 동서에서 양쪽에서 맥히기 때문에 움직임이 있다 해도 손실이 크고요. 딱 떨어지는 40, 50 이런 때는 동서남북이 다 맥히기 때문에 움직임이 되질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서 있어 보세요. 두 발로 서 있을 때 오래 서 있어요. 한 발로 서 있을 때 오래 서 있어요. 두 발로 서 있을 때 오래 서 있잖아요. 두 발. 짝수일 때는 요동이 적고 한 발로 서 있을 때는 금방 넘어질 듯이 하니까 움직여야 되지요. 그러니까 나이로도 홀수일 때 움직임이 많아요. 그것도 또 띠에 따라서 달라요. 여러분들 쥐띠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 1년 내내 힘들다가 가을 추수하면 음력 10월, 8월 넘어서 10월 되면은 부자 되지요, 창고가. 그러면 쥐가 어떻게 돼요? 그때 살팠나요? 그러니까 언제 움직임이 있어요? 9월, 10월에 움직임이 있어요, 쥐들은. 그러다 겨울에 괜찮잖아요. 그러다 음력 정월 되면 씨 만든다고 창고에 있는 거다 먹기도 하고 다 빼내가고 없지 않아요. 그때 또 이사를 하지요, 움직임이 있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내에 있다가 이제 보리 타자 갈때 되면 보리가 창고에 들어오지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또 움직임이 있죠. 이런 흐름이 있는 거예요. 소라고 하는 경우도 언제 일을 해요? 음력 한 3, 4월 넘어가면서 일을 하지 않아요? 그리고 제일 많이 할 때가 언제예요? 7, 8월이지요. 그 다음에 10월 되면 이제 외양간 들어가서 편안하게 쉬지요. 소띠는 바로 뭐예요? 4월과 7, 8월, 10월에 움직임이 있고요. 이런 이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치도 모르고, 아이고, 스님 왜 저는 하는 일마다 안 돼요? 안 되죠. 아, 겨울에 씨 뿌리고 잘나기를 바라면 되겠어요. 흐름이죠. 그런 것을 아는 게 이치예요. 그러한 것을 아는 게 방편이에요. 무조건 빈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또 어떤 분들은 어때요, 여러분들? 봄에 씨 뿌리고 가을에 수확하는 것이 우리 당연한 이치잖아요. 근데 봄에 씨를 뿌리고는 대철에 다녀요. 3월에 뿌리고 4월, 5월 다니면서 이루게 해달라고 그러는데 열매를 수확 못 하잖아요. 그러면 나는 그 절하고 인연 안 되고 또 다른 절을 갑니다. 현재 5, 6월 열심히 빌어 안 돼. 난 여기서 열심히 해도 안 돼. 그러곤 인연이 안 된다고 또 다른 절 갑니다. 가서 비니까 7, 8월 정도 되지요. 아직 수확할 때는 덜 됐어. 근데 될듯될 듯한 모습이 보여. 아휴, 그래도 여기는 다른 데보단 안 돼. 좀안 돼. 또 이러다가 이제 8, 9월, 9, 10월 이제 또 다른 절에 가요. 그때는 어떻게 돼요? 추수할 때가 되죠. 근데 거기 가서는 몇번 절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했는데 수확을 탁 했어요. 아, 난이 절하고 연대가 맞아. 그러면서 그 절을 다닌단 말이에요. 얼마나 어리석어요. 교회 다녔다, 절에 다녔다, 바꾸는 사람도 난 교회 가서 이루어졌어. 나는 절에 가서 이루어졌어. 그거 아니에요. 뭐예요? 이루어질 때가 되니까 이루어졌고, 곡식을 거둬들일 때가 됐으니까 거두어들인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고 그냥 홍수방구로 다니다가 추수할 때딱 아다리가 된대하고 연대가 맞아.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도 1년 내내 해보세요. 가을이나 돼야지 수확하지. 때안 되다가. 그럼 또 옮겨 다닐 거 아니에요? 그러지 않아요? 우리 불자님들 참 어리석어요. 어리석어. 답답하지요.
그래서 원이 발언이 김영래 삼보. 그래서 발언이 김영래 삼보다 하는 것은 무슨 일이 있어도 불법은 삼보에 귀를 하겠다, 가르침에 따르겠다. 그래서 나무상주 시방불, 나무상주 시방법, 나무상주 시방승이다. 시방세계 항상 계신 부처님께 귀하고, 시방세계 항상 계신 가르침에 귀하고, 시방세계 항상 계신 승가님께 귀합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 추가로 4대 진언을 또 하지 않아요? 정삼업 진언, 몸과 육과 뜻으로 지은 삼업을 깨끗이 하는 진언, 옴사바바바 수다살바 달마 사바바바 수도함, 또 계단 진언, 옴바라나로 다가다야 삼마야 바라베 사야홈, 법단을 열면서 금강과 같이 견고하게 깨달음을 얻겠나이다 하는 진언이고, 건단 진언, 바로 원만성취의 깨달음을 이루기 위해서 진리의 단을 세우는 진언이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옴난다 난다 나지나지 난다바리서 어떤 일이 있어도 깨달음을 이루겠다. 그다음에 정법계진언, 법의 세계를 깨끗이 하는 진언이에요. 라자색선백 비단같이 곱고 희게 공점이염지 공의 이치를 장엄하고, 공의 이치 장엄하는 거예요. 비는 거 아니에요. 여피계명주 여의주를 지닌 분께 치지여정상 정례하며 서원을 세워서 진언동법계 법계에 있는 참진리로 무량중죄제 한량없는 죄를 닦고 일체 초계처 모든 고난 부딪혀도 당가 차잠 깨우침에 들어가서 나무 싸만다 못다 남남 원만하게 깨우친 부처님들 가르침에 본래 성불 이루겠나이다, 본래 마음으로 돌아가겠나이다, 본래 깨우침 얻겠나이다 라고 다지는 거죠. 우리 불자님들 조금 부족한 부분 다음 시간에 하고요. 월요일 오후 5시 40분 여러분들 다시 뵙기를 기원드리면서요. 그동안 관음산 자비정사